택배였습니다. 으짜. 오. 박싱. 자, 한번 뜯어보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포장해서 되네요. 자, 이제 본체를 꺼내볼게요. 와우. 이야.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데. 자, 이렇게 포장이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비닐을 한번 뜯어볼게요. 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플레이트라는 건데, 여기 이제 레진의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되게 아담하네요. 퀄리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배트 퀄리티는 좋은 것 같은데요.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뚜껑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뭐 방향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니까, 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네, 아까 보여드렸던, 네, 플레이트. 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착이 잘 되라고 파여 있네요. 뭐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 얼마나 잘 붙는지 테스트를 한번 나중에 해보면 되겠죠. 네, 퀄리티 되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되게 두꺼워요. 이게 되게 두꺼워요. 네, Z축 레일도 상당히 견고하네요. 제가 이거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3D 프린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Z축인데, 이 Z축이 정말 견고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제품은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이 제품이 되게 그 많은 분들께서 되게 견고하게 잘 나왔다, 그런 저도 정보를 듣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상당히 견고하네요. 네, 그리고 레일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한번 움직여봐야 되긴, 얼마나 부드러운지 좋은 것 같고,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Z축 기둥이 되게 믿음직스럽습니다. 퀄리티나 마감능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배트의 체결 방식은 제가 전에 썼던 애니큐빅의 모노엑스랑 같은 방식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은 여기에 이렇게 볼트가 있어서 여기 홈에 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건 조심해서, 네, 이렇게 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가 보면 전체가 다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레진을 이렇게 따라낼 때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방향이 다 있네요. 네, 그리고 얘는, 네, 플라스틱 아닙니다. 네, 플라스틱 재질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점이 얘가 USB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옆쪽에 있으면 이게 좀 끼기가 힘들어요. 근데 앞에 있어서 편의성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저 안에 구성품을 보면, 네, 이렇게 After Sales Service Warranty. 프로즌 프린트는 처음 사는 건데, 네, CS가 어떤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스티커, 이것도 스티커. 그리고 매뉴얼이 괜찮네요. 깔끔한데요. 그 다음에 구성품을 보시면 일단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사포.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들어있냐? 다들 아실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이거 배트. 실제로 이 안착이 너무 세게 될 경우에 이게 좀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걸 갈아줘요. 그래서 얘는 지금 80방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갈아주면은, 갈아주고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고, 네, 오, 샌디스크 거. 네, 샌디스크. 네, 메이커 들어있네요, 메이커. 8기가. 네, 8기가면 충분하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이런데 정비할 때 쓰는 렌치, 육각 렌치. 네, 다 똑같네요, 육각 렌치. 전원 아답터. 아답터가 생각보다 작네요. 네, 이렇게 아답터가. 보면은 2.5A 60W짜리. 네, 60W짜리 아답터가 이렇게 있고, 네, 이런 그 다른 규격 아답터가 있고. 그 다음에 헤라. 오, 헤라가. 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이시나요? 레이저 각인. 야, 프로즌. 오, 이런 걸 보면은 이 회사의, 네, 정체성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 회사 마크 넣는 거, 때려 박는 거. 네, 이런 조그만 정성들이 모여서, 네, 이런 깨알 디테일들이, 네, 구매자의 마음을 좀 흔드는 것 같습니다. 어우,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이거 뭐, 이거는, 네, 작업할 때 손에 묻으면 안 좋으니까, 네, 쓰고 작업하고. 오, 이런 것도 들어있네. 이게 레진 거름망인 것 같은데, 야, 괜찮은데요? 근데 거름망은 안 좋네. 거름망은 좀 더 좋은데. 네, 이건 그냥 거름망 위에 쓰면 될 것 같고. 구성품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뉴얼, 커. 엄청 단촐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USB를 앞에다가 쏘고. 3D 프린트 보시면은 프로즌 테스트 전용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마, 야, 이거 되게 잘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고하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건데, 당연히 레진을 넣어야겠죠. 제가 준비를 해서 레진을 한번 담아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진 온도가 적당한지 좀 확인을 해보고요. 레진이 좀 이게 터프 레진 계열이라 적당하네요. 그러면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꽁 닫아주고 3D 프린트 테스트 고 진행됩니다. 네, 이 테스트가 대략 시간이 17분 정도 걸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7분 뒤에 한번 뵐게요. 네, 빠이. 자, 이렇게 프린팅이 끝났고요. 네,
잘 나왔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진이 흐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경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이렇게 출력이 나왔는데, 야, 그래도 한 방에, 네, 노광값 좀 잡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출력한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풀어진 글씨도 써있고, Better than you. 그리고 잘 나왔네요. 자, 이번에 제가 코코 3D, 보이시죠? 코코 3D. 네, 코코 3D에서 프로즌 워싱 큐어 키트를 이제 이벤트에서 1등이 돼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애니큐브의 워싱 큐어 플러스 두 대랑 워싱 큐어 플러스 워싱 큐어 2.0을 세 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티를 제가 프로즌 마이티를 두 대를 구매하면서 이게 좀 이걸 제가 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벤트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돼서 받았습니다. 이건 협찬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박싱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무거워. 네, 이렇게. 우와, 크기 엄청 크네요. 자, 얘는 좀 다른 게 두 개가, 이게 기존의 워싱 큐어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하면 얘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간 정도 체험을 해주면 하겠지만 상황이 더 이게 편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거네요. 이게, 아, 이게 간단하게 돼 있구나. 특이하다. 자,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두 가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이게 거치된 거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구매하고 싶었던 이유가 마이티 8K 같은 경우 배드 사이즈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쏙 들어가거든요. 배드 사이즈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하는 걸 이건 나중에 쓰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풀 세트도 두 개 들어있습니다. 이 가격적인 면을 생각하면은 어시안 키어 플러스도 얘랑 한 3만 원 차이가 나는데 저 같으면은 통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즌에서 나온 워싱 큐어 세트, 네, 이렇게 됐고요. 이번 에탄올이 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네, 이게 여기까지 쓰거든요. 되게 좋아요. 올해 썼는데 한 2년 정도 쓴 것 같은데, 네, 83%짜리 써요. 옛날에 99%인가 90% 썼는데, 네,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붓게 되면 여기 흘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바라를 좀 이용합니다. 자바라를. 이게 총 8리터까지 들어가는데 대략 한 이 위에까지만 넣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자바라를. 자, 이렇게 해서 제가 7리터 정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냄새 나니까 뚜껑을 좀 닫아보겠습니다. 자, 코코 3D, 이번에 제가 코코 3D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코코3D에서, 아, 아직도 여기 출력물 들어있네요. 제가 완성작을 최근에 여기다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코코3D에서 판매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39,000원짜리, 네, 저는, 네, 이벤트로 당첨을 받았습니다. 자, 탱크 출력물이 나왔거든요. 네, 정말 깔끔하게. M70 출력이 좀 어렵긴 한데, 몇 번 좀 실패를 초반에도 했었고, 이제 깔끔하게 나왔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레이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뺍니다. 네, 출력 정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네, 복슬 때 스탠콜 이용해가지고, 네,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 확인하고. 자, 1차 세척이 일단은 얘가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 네 개가 있죠. 한번 처음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품장 넣어주고, 이게 좋은 게 딱 맞거든요. 플레이트에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여기 이제 서포터 달렸을 때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이렇게 달렸을 때 하면 여기까지 들고 채우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니까. 근데 뭐 좋은 점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세척이 가능하다는 거. 네, 이런 것도 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세척이 가능하고. 자, 물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랑 이거는 이제 워싱 큐어에서 나온 제품이고, 이렇게 2차 세척을 간단하게 해줍니다. 자, 물살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얘가 바로 좀 되고, 얘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돌거든요. 물살 세기는 육안으로 봐도 워싱 큐어 그 애니큐브 게 좀 센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물살. 자, 제가 가장 그
워싱 큐브 세트에서 3위 알았던 게 완성을 하면서 그 경화를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저기 보시면 선풍기를 제가 항상 이렇게 건조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제품 선풍기가 일체형으로 나와 있고 그 팬으로 이런 그 에탄올을 날려주고 큐어 팬 팬앤 큐어. 그래서 팬 같은 경우만 쓸 거면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 여기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어만 쓸 거면 여기서 시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가 뒤에를 막아놨는데 이렇게 큐어 받아서 바로 됩니다. 근데 이 제품 좋은 게 이제 팬앤 큐어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자 먼저 팬부터 돌아가요. 그래서 팬이 1분 돌고 나서 이제 얘를 건조를 시켜주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큐어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제일 좀 탐이 났었고요. 원래는 이게 이걸 안 닫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뛰면은 넘춥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전원 버튼이 있고, 팬이 뭐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닫아놓으면, 닫아놓고 쓰면은 뭐 충분히 건조될 거예요. 네, 바로, 보시면은 바로 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팬을 다 쓰고 나서 큐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코코3에 대해서 제가 이벤트로 그 당첨이 된 워시앤 큐어 이 제품의 방구석에서 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핀 거였습니다.